두 부류의 분인데요. 한 부류는 경찰서에 가시는 범죄인. 예, 예, 예. 들고 나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남의 지갑 이렇게 꺼내서 자기 돈처럼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에 구애받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범죄자 말고 이 삼각형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쓰는 부류가 또 하나 있는데 짐작하시는 직업군이 있으신가요? 회장님. 회장님 아니고요. 네. 정수? 예, 맞습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살 그분들은? 남의 돈으로 하시니까. 그분들은 자기 돈으로 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몇 년 해서 일본 예를 많이 하는데 간사이 공항이라고 그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사카 앞에 되게 좋은 공항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매년 50cm인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공항을 넓혀야 되는데 넓힐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천공항하고 다른 점은요. 인천공항은 섬하고 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데를 메꿔서 공항을 만들어서 좀 쉽게 만든 공항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깊은 바다에 돌을 쏘아부어서 섬에 의지하지 않고 만든 게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거의 그 세계적인 기적적인 그 공항인데 경제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저 위가 홋카이도고요. 밑이 그 일본의 본섬 혼슈인데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여기를 홋카이도까지 기차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 해저로 60km짜리 터널을 뚫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사용할까요? 네, 그 사이에 비행기가 발병됐어요. 네, 지금 동경에서 홋카이도 갈 때 비행기로 가면 1시간 반, 기차로 가면 밤 꼴딱 7-8시간.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이 터널을 사용하지 않아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낭비가 된 거죠. 그 왜냐? 이 돈을 만약에 정치인들이 자기 집 재산을 팔아서 했으면 잘 생각해보고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못 크세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란 개념을 배우셔서 공약을 하실 때 이 예산선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끈하게 공약을 못 하셔. 아니까. 이거 돈이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안 배우시면 본인은 확신하시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화끈한 공약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선과 관련해서 경제학은 뭐뭐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들어갈 단어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분과 같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은 다 글자가 안 맞네. 전 어머니라고. 네. 아버지는 가끔 뭐, 야, 우리 뭐 외식하자. 엄마, 돈 없어. 딱. 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는 그냥 통 크게 자꾸만 지르려고 하시는 그런 맞아. 아버지들이 많죠. 어머니는 지금 네가 벌어온 돈이 이건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루에 지출이 얼마고 이렇게 따지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경제학은 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학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특히 남성분들, 내가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하고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내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게 경제학이에요. 네, 네. 지금 우리 이수진 선생님께서 아무런 경제 개념이 없다고 그러지만요. 진짜 놀랍게 결혼하고 나서 이틀이 지나면 경제학자가 됩니다. 네, 네. 저도 저희 와이프의 변화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너무 놀랐어요.